오늘의 날씨는 맑을 것을 예상합니다. 아이고, 기도 마치고 좀 천천히 산책 좀 하려고 했는데 새들이 우지는 소리를 보니까 아무래도 내 블루베리 다 뺏길 것 같아서 블루베리부터 좀 따먹고 들어가야 할것 같습니다. 어제 아침에 기도 마치고 블루베리 좀 따먹고 들어갔는데 자석들이 보니까 이게 끝 무렵 되면 쟤들이 더 극성을 부리거든요. 어제 저녁에 저기도 다 따먹은 것 같아. 나도 아침에 내 식사 좀 하고, 나도 무구에 사니까, 아이고, 뭉치기 떨어져. 이러면 안 되는데. 어제는 저는 닭하고 저녁 때 싸웠습니다. 어제 누가 토마토를 준다고, 토마토를 이제 계속 주겠다고. 그래서 다 토마토를 얻어갖고 내가 한 30분 늦게 들어와서 닭밥 주러 가니까 다 쫓아나왔어요. 8마리가 한 놈이 있어요. 순암놈인데 그게 성을 부리면서 내 손을 콕 찍더라고. 그래서 내가 몸뚱아리를 한번 패면서 좀 네가 어디다가 지금 스님한테 성을 부리냐고. 그래갖고 어제 닭머리가 뭐 머리 나쁘면 닭대가리라 그러잖아요. 근데 그거는 이제 세상에 오래 살지 않은 닭들이 머리가 나쁜 거고요. 세상을 오래 살면은 아우 내 블루베리도요. 조금 숙성을 하잖아요. 따가지고 조금 놔두면은 훨씬 달콤하고 맛있어요. 응? 다음에는 닭들하고 우리 저기 새들하고 좀 다툼이 좀 줄어들라 그러면 이 블루베리를 삽목을 해가지고 좀더 심어야 돼요. 그 나도 넉넉하게 먹고 저 자석들도 좀 넉넉하게 먹고. 그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닐까요? 이슬이 흠뻑 젖었어요. 이거 깎은 지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진 않은데, 돌아서면 이렇게. 풀들이 쑥쑥 자란답니다. 쑥쑥. 가장 새들이 바쁜 때예요, 이 시간이. 오늘 하늘 한번 보시고요. 행복한 일상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